침불상응행, 마음과 상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법에 대해서 열네 가지라고 한 것은 첫째는 득이다. 이득이죠. 모든 법으로 하여금 몸에 획득하게 하는 칠법이다. 나에게 얻게끔 하는, 얻는 그런 칠리, 칠리, 그게 득이란 말이죠.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라도 붙으니까 득 아니요? 그런 게 득이라요. 장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득입니다. 그게 예? 이득이고 두 번째는 그와 반대 비득이니 모든 법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서 떠나게 하는 작용이다. 자기 몸에서 떠나버리면 소득이 없고 자기 돈에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갚으리면 지출 손해 아니오? 그런 것이 비득이다. 세 번째는 동분이라, 동분이란 말이 응음경에 나오죠. 동분만견, 배럼만견 하는. 동분이 이게 이제 대동 모든 사람들이 같이 대동분으로 모든 이 지구상에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비슷한 게 그게 동분 중생이라요. 동분이니 사람의 갈래 사람 세계의 인취에는 인취유 사람 세계의 사람 갈래의 과보와 동일하게 하고 하늘에 태나면 어 하늘 갈래에서는 하늘 천취유 나갈 주자요. 과보와 통등하게 하여 각각 그 천취나 인취나 지옥 아귀 따위 규치나 귀신+ 귀신 세계를 규치라고 하죠. 육취중생. 육취, 칠취. 칠추. 응검제에는 칠취가 나오죠. 육취.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여기에 나가고 저기에 가고 하니까 여섯 가지 가는 그 여섯 가지로 갈라지는 그 세계를 육도 중생을를 육취라고 합니다. 육취는 바로 육도라고도해요 이자를 쓰기도 하고 이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자를 쓰기도 하고. 육도.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 같아요. 육추가 바로 육도라요. 천상, 인간, 지호, 아기, 축생, 아수라. 육취. 신선까지 하면 칠취가 되고. 그 취와 그 땅에 그 자기 있는 어, 경지에 따라서 동일한 과보를 얻게 하는 진실한 법이 그게 바로 동분이다. 천상에 태어나면 누구라도 오신통을 다 얻어요. 천상 사람은 다 공동적으로,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인간에 태어나면 다 사람 탈을 쓰고 사람 생김새를 다 갖추어서 눈도 코도 귀도 다 가지죠. 고양이가 되면 은 고양이는 주잡는 그 기능은 고양이가 되면 다 쥐를 잘 잡는 그런 아옹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는 그것도 고양이 세계의 동분이요. 그리고 깨고리가 되면 깨고리 똑같은 유유상종으로 유가 비슷하지요. 같은 동류격. 동류가 바로 동분이라요. 동분은 쉽게 말하동류 빨개이들은 동류란 말을 동무동무 합니다. 아버지 동부. 아버지도 동무라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도 어머니 동무. 동무가 뭐예요? 어깨 동무, 자기 친구들을 동무라고 한 건데, 이북서는 그냥 무조건 다 동무라고 하죠? 그 동무와 같은 내용의 의미가 동료 바로 동부 이래요. 동업중생들이 다동료라요 동업중생. 업이 비슷하게 받아진 그런 중생들이 동업 중생, 동업 중생이 바로 동분이라 '분'이란 말은 그런 부분, 그러한 분수라고 하죠. 분수에 없는 복이 어디 있겠느냐? 활자도 분수라고도 하지요 그런 분과 같은 거요 그것은.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 할 수도 없거든. 그래서 그걸 신도라 할 수도 없고 치마이라할 수도 없어서 그건 별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상응행법이라고 만든 거요. 예 행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치행해서 그것도 변천하는 철류하는 옮겨서 흘러가는 존재거든. 재행 속에 들어가요. 요 재행이 무상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 도 이 14가지가 다 무상한 존재 속에, 치명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걸 꼭 꼬집어서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치망, 신소라할 수도 없는 존재라 서 명목을 따로 붙여가지고, 불상응행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만든 거요. 예 지은 거라요. 네 번째는 무상과다. 우상과랑하선 생각이 없는 결과, 생각이 없는 과보라말이죠저 천상에 가면 우상천이란 게 있어요. 우상천에 태어나면 생각이 없어. 언디가 되어도 생각이 없죠. 계란이 되어도 생각이 없죠. 계란이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계란 깨뜨리거나 굽으면 아야 아야 막 꼬꾸대 꼬꾸대 할 건데 생각이 없어도 그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거든. 우상천이라는그 천상에 태어나면은 거기는 무색계천인데 생각이 없어. 목석같이? 목석도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톱으로 피해도 가만히 있죠. 반항도 못하고. 돼지는 목을 따면은 소리를 막 지르죠. 그돼지야 잡는 소리 듣고 맹자가 저 돼지를 뭐들라고 잡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너 줄라고 잡는다니까. 거짓말 했거든, 교인이 자기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들한테. 그리고 후회를 했어. 옛날 문화의 어머니는 태교까지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들을 잘 가르쳤다는데 내가 가부로서 아들 하나 두었는데 뱅자를? 거짓말해서 두었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다가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내겼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명한 어머니 밑에 천명한 유명한 성현의 아들를 낳은 거요. 예 무상의 관이 무상천 가운데서 마음과 신소로 하여금, 치망과 신소로 하여금 모두 다 없어지게, 모두 돋자요. 없어지게 하는 진실한 법. 무상천에 태나서그 과보를 받는 무상과도 친불상응 행법이다. 그걸 생각이 없으니까 친불상응이죠. 그것은 유도가 고집하는 열반이다. 인도에서 인도 철학을 공부하는 힌두교, 그런 유도들이 고집하는, 유도가 그 경지에 도달하면 자기가 생사를 벗어난 열반의 세계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열반이란 말은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난 가장 고요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정멸 또는 온갖 번외를다 초월한 해탈을 한 그런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상의 정이다. 부상 천에 태나 어 가지고 부상의 정을 누리는 것. 부상 천에 전에 태나기 어 전에도 부상 정을 다 끊으면 인간도 부상 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깊은 잠에 들어도 무상경과 비슷하지요. 그때는 춥은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열차에 그 스팀을 그렇게 그 에너지 전략하다고 말만 하면서 말해요 철도청에서 말이에요. 그, 교통부에서. 뭐 났다고 그렇게 뜨겁게 하는지. 그래도 잠을 쿨쿨 잔이라고 모르더라. 나는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더워서 못 견디겠는지 말이에요. 밤차 타니까 말이에요. 그거다 무상경에 들면은 더운지, 뭐, 추운 지 몰라요. 불을 뜨겁게 떼도, 궁둥이가 어, 누러 버려도 모르고 잠자는 사 있잖아요. 그와 같이 무상정을 익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상정이니, 의도가 무상과에서, 무상의 과보에서 닦아 얻은 무심정을 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멸진정이다. 멸진정은 500나한이나 16나한이 되어서 의식 번뇌를 재육식을 차단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다 꺼버리면 냉기만 있죠. 불이 안 오고 기름도 그대로 그냥 엔진이 찍어버리면 작동을 안 하죠. 그와 같이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을 멸진정이라 해요. 모든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다 차단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정지, 수돕하는 거지요. 수돕을 해도 엔진이나 시동을 건 상태는 멸진정이 못 돼요. 아까 신사 쪽에 해당됩니다. 그런 정도는 멸진정이니 불안이나 혹은 아라한인 성자가 불안은 오불안천에 태나는 아나함이요, 아나함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요구하고. 천태사교위에 나왔잖아요. 나함. 아나함이라고 하죠. 아나함을 번역하면 불안이에요. 천상에서 도를 통하지 인간세계 다시 돌아올 게 없어요. 거기서 도를 끝을 내버려요. 끝내주는 거지 이제 거기서. 그게 아나함이 불안이고. 아라한은 어, 불생이라요. 이 세상에 또 태나지를 안 해요. 천상에도 태날 것도 없지. 삼계를 다 벗어나 버려요. 불생이라 하기도 하고 은공이라 하기도 하고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만하다, 대접을 받을만하다 또는 번내의 도적을 다 죽여버렸다, 마음에 번내의 도적을 죽였다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라한을 아라한이 최고 성자입니다. 불교에서, 소승불교에. 대승불교도 부처님이 아라한이요, 사실은. 혹은 아라한인 성자가 쉬기 위하여 마음을 쉬우려고 휴식을 취하려면 그때가 참 좋죠. 멸진정에 틀어버리면. 미륵보살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다시 부처로 나오시는데, 그때까지 지금 부처님의 제자, 가섭 존자는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화석같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그 대범천왕이 자기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 뜨거운 기름이 땅이 갈라지면서 가섭 존자 머리 위에 떨어지면 아이고, 뜨거라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때 이제 멸진정에서 깨나요. 그렇게 열진적이라서는 대변, 소변도 다 차단하고, 호흡도 차단하고, 혈액순환도 다 차단이 되어버려요. 화석같이? 그러면 그때 영혼은 어디로 갈까? 궁금하죠? 깊은 잠든 거나 같아요. 깊은 잠들때 영혼이 어디 갔어? 예? 깊은 잠들 때. 천상에 간 것도 아니고, 인간에 간 것도 아니고, 몸속에 들어있다고 보아도 조금 덜 맞겠지. 그러나 쉽게 이해하려면 몸속에 들어있다고 보겠죠? 그러는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늘 가집을 못 떠나요. 몸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내가 초구라 해서 내몸때이가 가장 좋다 해서 눈썹 그리고 막 그리고 얼굴 잘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나같이 이렇게 털털한 사람은 언제 뭘 깎을 여가도 없고, 수염 깎을 여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털털하게 나왔으니, 그것도 꼴불견이지만은그 아집을 내는 것도 꼴불견이거도 사실은. 잠시 들어가는 무심의 정이다. 마음, 생각이 없는 정이다. 일곱 번째는 명근이라. 명근이라서는 우리 생명을 명근이라 합니다. 명줄. 명줄이 끊어지면은 죽지 않아요? 수명을 유지하는 칠법 그것도 침불상, 그걸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육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도? 여덟 번째는 생기는 생이다, 발생하는 것. 법으로 하여금 발생하게, 생하게 하는 진실법을 생이라고 한다. 아홉 번째는 주라, 머무르게 하는, 유지, 유지하면니 법으로 하여금 머무리게 하는 진실법이다. 칠법이다. 여기서 칠법이라는 뜻은 칠물과 같은 의미로 전 거요. 칠물. 열 번째는 달라짐이니 생주 이멸이죠. 법으로 하여금 자꾸 변해서 달라지게 합니다. 변자가 잘못된가 봐요. 수의가 아니라 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변이라. 수의보다는 변이라고 해야 돼. 변이. 그래야 말이 맞겠죠. 체위가 아니라, 체위도 내나 변이와 똑같은데, 변에서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천해서 달라져요. 우리 사람이 처음에는 피부가 고왔다가 늙어지면은 쭈그럭쭈그럭 다 달라지죠. 세포가 자꾸 죽어서 늙어지잖아요 그게 변이라요. 그러니까 몇년 후에 만나보면 잘못 알아볼 수도 있고 사진 찍어서 몇년전 거다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조해보면 딴 사람 같죠. 불교 것이 저 대사전 편찬한 정복보 중국에 정복보 거사는 자기 불학 대사전 편찬한 제일 첫머리다가 자기 얼굴을 막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했겠지. 불교의 재행무상이라고 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밝히면서 그 사람은 공부를 여러 가지 했어요. 수학 공부도 하고, 의학 공부도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사학 공부도 하고. 언제 또 불교학까지 공부해서 대학자요. 정복보. 중국의 세상에 중국 역사가 수천년 역사인데 불교 대사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랬다정복보 처사가 처사가 만들었어요. 이분 거사가 불교 불학대사전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렇게 문화를 자랑해도 불학대사전 불교 대사전을 이때야 겨우 이제 만들었으니 이분은 얼마 안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돼요. 100여 년 미만 사람이에요. 그러니 참 가소롭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하거든. 청일전, 뭐야, 뭐할때가시죠 뭐 청일전쟁 할 때도 당하고 말이야. 주도 점령했잖아요. 일본이. 일본은 불교 대사전이 수도 없이 이렇게 수십 권짜리가 여러 개가 나왔거든. 방월 대사전, 뭐, 또 것이 직전 등록 사전, 용국대학교 사전, 선학 대사전 많이 나왔거든. 그놈들이 참, 그런 것은 잘해요. 변이하게 하는 칠법이다. 칠일은 멸이라 말이죠 멸이 생주이멸 법으로 하여금 파괴해서 없어지게 하는 칠물이다. 칠법이다. 열두 번째는 명신이니 색성등의 명칭이다. 명신이라서는 비석의 비신같이 탑의 탑신같이 이런 명구문 그것을 거다한 신자를 붙여가지고 명신문신 구신 그래요 명신이라고 갈 때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명신이요 부처 불자 같은 거 사람인자 같은 거 하늘 천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산천 초목 천지 만물 그게 다 하나 명칭은 전부 다 명신이라고 합니다 도 하나가 명칭 아니요? 볼펜도 하나가 명칭이고 마이크도 하나가 명칭이고 그걸 명신이라고 하는데 명신에는 빛깔과 소리 등의 명칭이 있죠. 글자를 들 때는 빛깔로도 나타나고 또 그걸 발음을 할 때는 소리로도 나타나고 명이 다 있죠. 세계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죠. 명사라요. 명사를 명신이라 하고 13번째는 구신이라, 문구하는 그 규절. 글자가 여러 개 떨어진 거예요. 산은 높고, 물은 깊다 하면 그게 구신이라요. 산, 물할 때는 명이 되고, 거다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문구가 될때 그걸 구신이라고 그래요 산은 높고, 물은 깊다, 바다는, 어, 높고, 크다, 뭐, 그런 식으로. 제법 무상등어 창구이다. 재범 무상이라서는 앞에 문장은 벌써 읽으면 지나가 버르고, 뒤에 문장은 그 다음에 읽게 되고, 중간 문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게 다 재범 무상이라. 재범 무상의 도리를 명구문으로 표현을 하지요. 장구란 말은 문장이죠. 문장 규절. 열네 번째는 운신이다 그대로 다나왔네 요즘에는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데다가 뭘로 치져가지고 말이죠. 오욕할 때 보면은, 뭐 그렇게 일심, 자기가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문신을 <laughs> 이렇게 또 책임은 사람이 있대요. 틀림없이 아마 연애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 부러보지안해도 그런 문신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문장에 대한 문이라요. 저는 문체, 글자를 얻는 거고, 몸을 지키는 것을 문신이라고 하고, 여기는 문신이니, 명과 구가 의지하는 문자가 바로, 어, 문신이다. 3개 이상을 신이라고 한다. 2개 이상을, 2개 이상이면은 신이다. 상체, 하체면은 벌써 몸이 되지 않아요? 글자가 벌써 이렇게 되면은 가령,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 하면 그것도 벌써 말이 되었잖아요? 두개 이상이면 유아 독존. 이게 다 문신도 되고 명신도 되고 다 돼요.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런가요? 이게 이상을 신이라고 함. 이 14가지 법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법이 되고 마음과 상응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침불상응행법이라고 하나니 행이라는 것은 유위법의 총명이다. 유위법은 변천하고 철류한다. 행이란 말은 철류 뜻이요. 옮겨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행은. 풀이하면 철류라 철류 옮겨서 흘러간다.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가는 거. 올마 가는 거? 유의법을 총괄적으로 이름한 것을 이름해 가지고 침불상응행법이라고 했다. 또이 14가지 법은 5원 가운데 행원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행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다. 침불상응법은 14가지 득과 비드, 동분, 무상응과 이 글자 틀렸네요. 마음심이 다 붙어야 돼요. 교정을 안 봤더니 이렇게 틀렸어요. 마음심이 다 붙어요. 생각이 없는 과, 또 생각이 없는 정. 아까 처음에는 다 있었죠? 멸진정, 명근, 생주, 이멸, 명신, 구신, 운신이 14가지라. 제5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다 해버립시다. 무의법 세 가지라고 한는 것은 아래는 괜히 9시 10분까지 했다가 내가 차를 낳고 가지고 다음 차 타고 왔잖아요. 고생을 더 했죠. 나는 고년시 시간을 더활려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차 타고 갈일 별로 없으니까 먼 곳에는 안 가니까. 무의법이 세 가지라고 한 것은 첫째는 택멸무위이니, 바른 지혜로 간택하는, 잘 가려서 선택하는 힘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멸법이다. 정멸법이 바로 열반 아니요 열반은 무유법이라요. 고요에서 사라진 그 정멸의 법. 그것을 택멸무위라고 합니다. 정멸을 선택하여서 열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열반의 진리 열반의 도리를 선택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그러한 법을 택렬우위법이라고 해요 열반 자체가 우위니까 즉 열반인이 정렬을 바로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인이 이 법이 능히 번외로 하여금 번외를 그치게 하던 번외를 고요하게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열이라고 한 것이다 번외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것을 열반을 정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비택멸 무위라. 택멸이 아닌 무위란 말이죠. 이것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힘에 의하지 않고 다만 결생년에 의하여 나타나는 정멸법이다. 결생년이라서는 결색년, 생기는 요건이 결핍되면 은 일어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 화경에다가, 화경, 오목렌지 있잖아요. 오목렌지에다가 이렇게 쑥을 비벼가지고 태양에다 이렇게 딱 대면은 풀이 나오죠. 그러나 오목렌지가 없어도 풀이 안 나고, 쑥이 없어도 풀이 안 나고, 태양이 없어도 풀이 안 나가던 세 가지 삼자가 어울려야 풀이 나요. 여자가 없어도 아들 못 낳고, 남자가 없어도 아들도 못 낳으니까, 독신들은 결생년이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독신은 별 신통하는 재주가 없다는 거지. 자기 혼자 도나닥지. 그와 같이, 이제, 열반이 생길 수 없는, 아니, 번호가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비택멸, 택멸을 거치지 않고도, 그 자체가 우유가 되는 거. 사람이 나쁜 짓을 해야 주인으로 잡는 거지, 나쁜 짓을 현행범이 아니라면 판사 검사라도 붙잡아 갈수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것도 하나 결생년입니다. 번외가 생기지 아니하는 그 조건들이 결합이 되지 않을 때 결합이 생길 때, 생기는 인연이 결함이 될때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멸법이라 말이야.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어 보세요. 번외가 날게 없지. 예? 번외라서는 쓸데없는 참념을 일으켜가지고 견물생심으로 욕심을 내고 나쁜 생각을 일으켜야만 번외가 되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덤덤하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기같이? 그러면 번외가 안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 비택면이다 말이죠. <laughs> 이 법은 생법으로 하여금 다시 생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멸이라고 했다 말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 뭐여, 무의지, 진짜 무의는 아니지, 가짜 무의라. 언제, 어느 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는 가졌죠. 우범 지역 같이. 범할 가능성은 있기야 있지만은 아직은 그러한 그 사고를 치지 않은 거. 그런 경우가 비택멸 무위와 같은 거죠. 세 번째는 허공무위라 허공이라는 텅 비어서 뭐 본에도 없고 진리와 같지 않아 진여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해라. 부처님의 경지를 알려고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같이 해라 허공이라서는 비어있고 고요하고 광대부변하고 상이 전혀 없잖아요 마음이 비어있고 고요하고 상이 없고 광대부변한 마음자세라면 허공과 같이 된다면 그건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하고 닮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허공도 하나의 무위로본 거예요 불이나 바람은 무의가 아니에요. 불도 막 타오르고 바람도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옮겨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면이 없이 허공은 세계가 천지개벽을 수천만 번 해도 허공은 불변이죠. 허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변인 것은 진여 바로 무의거든. 변치 않으면 무의라요. 변하면 무의가 되고. 그래서 허공도 무의라고 본 겁니다. 허공은 걸림이 없죠. 허공은 뭐 사방에 툭툭 터졌죠. 은하계나 모든 세계나 저 극락세계나 허공을 통해서 다 통했잖아요. 걸림이 없는 걸로 그 성질이 된지라 통함을 얻어서 어디나 허공은 툭툭 터졌죠.